아, 또 삼성전자 저 소식입니다. 갤럭시 링. 갤럭시 워치를 한 단계 뛰어넘는다. 갤럭시 링. 저번에 보여드렸었죠? 갤럭시 링. 이제 전자기가 링 싸움까지 가게 되네. 평소에 반지를 껴본 적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연애할 때도 그 반지를 커플링을 한번 만든 지, 태어나서 커플링 딱 한번 해봤는데 헤어지고 나서 전 바로 돌려줬거든요. 예. 그 친구 어렵게 알바해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장만한 그 커플링이었기 때문에 뭔가 돌려줘야 될 의무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 반지를 돌려줬어요. 그러고 한 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반지를, 이거 갤럭시 링 나오면은 진짜 한번 차보고 싶네. 디스플레이 기능은 없겠죠? 배터리도 엄청 빨리 닳을 것이고. 이거 사. 요즘 현대판 반지 의제왕이라 불리며 애플링과 갤럭시링의 대결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마트링이라는 제품이 뭔지조차 감이 안 와서 궁금하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오늘은 두 제품의 기능과 차이점, 구매할 가치가 있는지까지 비교 분석해드리려 합니다. 현재까지 공개된 내용을 기반으로 설명드리니 참고해주세요. 스마트링은 새롭게 개발된 차세대 웨어러블 디바이스입니다. 주된 기능으로는 제스처를 통한 컨트롤러의 역할, 수면 상태와 심박수 체크 등 헬스케어의 역할을 담당합니다. 이미 스마트워치가 비슷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굳이 스마트링이 왜 출시되었을까요? 애플링과 갤럭시링 비교를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애플링의 등장은 애플에서 출시한 VR 디바이스인 비전 프로와 관련이 있습니다. 애플에서 공개한 비전 프로 홍보 영상을 보면 손가락을 이용하여 컨트롤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아, 이거는 연동하는 거야. 컨트롤을 도와주는 기기가 애플링일 것이라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즉 애플링은 제스처를 통한 컨트롤러의 역할이 메인 기능일 것이라는 거죠. 애플에서는 피부간 접촉 감지 시스템 특허 등록도 이미 마친 상황입니다. 따라서 비전 프로를 비롯해 그러네. 비전 프로 나오면은 저 비전 프로랑 연동해가지고 쓸 수 있는 게, 그러니까 나도 약간 이상했거든. 손가락 제스처를 어떻게 여기 조그만 그 이 화면에서 VR 기기로 어떻게 이거 카메라로 내 손가락을 탐지하지? 나 저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니면 화면 내에서 이렇게 해야 되나? 근데 알고 보니까 전 모든 각도에서도 할 수 있는 그게 이제 애플링 이제 같이 호환이 됨으로써 또 다른 소비를 촉진시키는 거네. 이야, 머리 좋다 진짜. 가능해질 것입니다. 여기에 애플페이와 스마트키, 긴급 구조 요청이나 헬스케어 기능까지 다양한 기능이 포함된다면 더욱 활용성이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갤럭시링은 한국특허청의 상표권을 출원한 상태인데요. 애플이 컨트롤러에 집중했다면 삼성은 헬스케어 기능에 집중했습니다. 각자 추구하는 분야가 다르구만. 결제하여 건강 정보를 체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물론 컨트롤이나 삼성페이 연동과 같은 기능도 추가될 가능성. 야, 끝났다. 삼성페이 갤럭시링으로 된다고? 아, 나 못 참는다. 진짜로.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버스 타거나 뭐 지하철 탈 때 손가락 띡, 그냥 손등으로 띡. 야, 이건 못 참는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보다 더 좋은 점은 무엇인지 의문이 드실 텐데요. 계속해서 스마트워치와 차별점도 알아보겠습니다. 스마트링은 워치와 비교했을 때 손가락 전체를 감싸서 더욱 밀접한 건강정보 측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샤워나 수면, 운동 시에도 가벼운 착용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결제나 스마트키 기능도 상용화된다면 더욱 편리한 일상... 와, 자동차 키, 스마트키 기능까지 이 회사랑 연동해가지고 칩 하나만 박으면 끝나는 거거든. 지금 휴대폰에 있는 기능인데 저거를 저 저거 반지에다 하면은 진짜 절대 반지네. 미쳤다. 거기다 이런 확장성에 다양한 디자인들이 나온다? 오 마이 갓. 난 못 참아. 난 바로 결제할 거야. 일상생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사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되시죠? 저는 스마트워치와 비슷한 수순을 밟아가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스마트워치도 처음에는 여러 의견들이 많았지만 지금은 손목시계를 대체하는 수준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기능들을 사용하지는 않지만 패션 아이템처럼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이처럼 누군가에게는 웨어러블 디바이스로, 누군가에게는 패션 액세서리로 활용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가격과 디자인이 잘 뽑히기를 기대해봐야겠네요. 출시일과 가격은 아직 미정이지만 빠르면 올해 아니나 내년에는 출시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등급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30에서 60만원 사이가 되지 않을까 추측됩니다. 스마트링 선배로는 오우라링이라는 제품이 이미 출시되었는데요. 국내에 정식 출시는 되지 않아서 해외 직구로 구매해야 합니다. 또한 구찌와 콜라보한 제품은 약 150만원 정도의 높은 가격에 판매되었는데요. 이런 식의 콜라보가 이루어지면 액세서리로서 역할도 더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세한 가격과 정보는 고정 댓글 링크를 확인해주세요. 이상으로 애플링과 갤럭시링에 대한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언젠가 예물시계는 스마트워치로, 결혼반지는 스마트링으로 하는 시대도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이며 앞으로... 야, 좋다. 너무 좋은 정보였어요. 개추 드릴게요. 너무 좋다 이거. 이거 여러분들 어마어마해. 생각해보면은 마우스 필요 없을 수도 있어. 맥북 같은 거 할 때 클릭 딸깍. 그리고 이제 LG 스마트 TV처럼 리모컨 기능 작동하는 거지. 마우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 거지. 마우스 필요 없어질 수도 있어. 야, 좋은데? 그리고 TV랑 페어링 하는 거야. TV 리모컨 필요 없어. 이걸로 다 하는 거야. 반지 끼고 있잖아. 옆에 넘겨. 그러면은 소리 올렸다 내렸다 이걸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지. 소리 올렸다가 내렸다가 두 번 따닥 하면은 음소거. 좋은데? 리모컨 잡기 귀찮아라고 물어보는데 나 집에 리모컨 4개야. 집에 리모컨만 4개야. 4개. TV 하나 보는데. TV 리모컨 필요하지. 거기다가 스마트 그저 TV 기능 쓰는 리모컨 따로 필요하지. 저거 다 페어링만 가능하면 너무 좋지 않을까? 리모컨 TV 리모컨 기능으로 쓸 수 있는 저 반지가 나온다. 미쳤지. 리모컨 이제 그리고 거추장스러워. 리모컨 은근히 거추장스러워. 너무 좋다. 갖고 싶다. 뭐가 되게 갖고 싶어. 정말 반지의 제왕 같은 그 프로도 같은 느낌이야. 너무 갖고 싶고 탐욕스럽다. 아, 저거 진짜 갖고 싶다. 언제 상용화되냐? 빨리 나와라. 바로 사줄게. 아, 진짜로. 너무 원해. 마우스 기능, 리모컨 기능. 못 참지. 너무 좋아 보여. 경찰 황의조 출국 금지. 수사 협조했는데 왜 출국 금지 시키냐? 이거 그냥 아예 그 커리어를 말살 시키네. 경력을 아예 끊어버리려고 하나 보다. 경찰에서 잘못 걸렸다. 황의조가 잘못한 것도 있지만 뭐 축구 선수로서는 그냥 생명이 다했다고 봐야 되네. 와, 아니 얼마 전까지 국대이기도 하고 그런데 성실하게 조사 다 받고 하는데 왜 출국 금지까지 때렸지? 야, 이건 그냥 좀 감정적이라고 봐야 되겠는데? 수사 불응 안 했잖아.
아니네. 수차례 출석에 불응했던 적이 있는 만큼. 아, 출국 못하게 한다. 아, 수사할 때 수차례 출석에 불응했었던 적이 있었다라는데. 아이고, 이럴 땐 수사 성실하게 받아야 되는데. 심야 조사까지 받았는데 경찰이 부당한 대우를 일삼고 있다. 그래서 수사팀 기피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찰 수사를 하는 경찰 입장과 예, 황의조 씨랑 마찰이 좀 있었나 봐요. 출석하기로 경찰이랑 확약서를 쓴 뒤 출국을 했는데 기한보다 이른 13일에 출석해서 경찰 조사도 받았다. 아니 나는 성실하게 했다. 그러니까 경찰 입장인 거야 이 위에는. 이거 이제 경찰 입장이 출석에 불응했었던 적이 있었다. 아니다. 귀국해서 출석하기로 경찰이랑 확약서까지 쓴 뒤 출국했다. 기한보다 이른 13일 날 출석해 경찰 조사도 받았다. 협조했음에도 경찰이 부당하게 출국을 금지해 소속팀과의 신뢰가 깨져버렸다. 주급정지와 벌금 등 최소 3억 원 이상의 재산 피해가 확정됐다. 이거 황의조 저 선수 입장에서는 올스탑 해야겠네요. 예, 올스탑 해야 돼. 이미 뭐 국대에서도 안 쓴다 그랬으니까, 국대 선수로 안 쓴다 그랬으니까,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라면은, 그 불법, 이제, 찍는 거에 대해서는 불법이 아니죠. 상대방의 동의가 있었다. 근데 동의가 있었다라는 증거도 있어야 돼. 근데 그 증거가 없는 상황인 것 같고, 그 증거라고 주장한다는 것은 정황상 그 영상에 나오는 여성분이 카메라를 쳐다보기도 했다. 정황상 그런 어떤 경찰에게 정황상 이거는 여자가 알고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그런 주장을 잘 펼쳐서 법원에 납득을 시켜야 돼. 황의조 선수는 납득시켜줄 만한 그런 어떤 근거가 있어야 돼. 근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일단 당사자가 몰랐다고 주장을 하고 내가 봐도 알고 있는지 모르는지 잘 모르겠다. 그러니까 영상 내에서 혹시 뭐 이런 뭐 찍고 있어 혹시? 아 그만 찍어 이제 좀 이라든지 뭔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간다면 확실한 이제 근거가 되겠지만 이제 이거를 입증시키기 위해서 황의조와 변호사는 엄청 머리싸매서 주장을 해야겠지. 예. 그렇지 않을까요? 제가 뭐 어떤 개소리를. 뭐가? 아니, 개소리라고 하고, 뭐, 뭘? 응? 뭐? 근데 왜 잘못 말했어? 김만진이요? 아니 난 얘기를 난 이 모니터가 두 개야. 모니터가 이쪽은 여러분들이 채팅창과 내 방송 이제 관련해서 쓰는 모든 것들이 여기 모니터에 담겨 있고 나는 이제 앞을 보고 여기 이제 자료 여기 이제 여러분들과의 어떤 소통 창구 여기를 보고 있다가 여기를 딱 봤는데 처음으로 보이는 글이 코트야 개소리 좀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뭐가 개소리냐고 물어본 거야. 말이 없어 이거. 무슨 무슨 뭐 말을 해 말 뭐 잘못 말한 게 있으면은 언제든지 피드백을 하세요. 예 바로 수정할게요. 내가 잘 모르고 한 얘기일 수도 있으니까 공부한 건 아니거든 내가 이거를 그냥 지금까지 현재까지 상황인 거고 알겠습니다. 예 제가 좀 과민 반응했나 봐요.
아무튼 그래서 예 이게 이제 그 입증을 시켜야 되는 게 이제 황의조 선수의 입장인 거고 참 되게 이상하게 꼬이긴 했죠. 본인 핸드폰에만 있으면 사실 없는 일인 거죠. 왜냐면 당사자들끼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 될 수도 있는 거지만 이것에 대한 이 판도라의 상자라고 표현을 한다면 이거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으므로 그리고 그걸로 이제 협박을 했기 때문에 그 영상까지 유포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포를 본인이 하진 않았지만 이 찍은 것에 대해서 그래서 나는 이제 황의조가 주장해야 될 것은 그거죠. 이거 양쪽이 다 합의하에 찍은 거고 나는 사실 해킹 당한 피해자다. 그럼 왜 영상을 지우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도 분명히 어떤 이야기를 해야 될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거는 법으로 정해지진 않았을 것 같아. 그러니까 뭐 둘이 같이 찍은 사진이나 뭐 둘이 이제 사귀고 있을 때 사귀었을 때 이제 뭐 가지고 있는 뭐 인생 네 컷도 마찬가지고 뭐 그런 동영상도 그러고 같이 찍은 뭐 그런 은밀한 영상이 됐건 뭐가 됐건 헤어지면 깔끔하게 지우는 게 가장 깔끔해. 괜히 포렌식 같은 거 해가지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 포렌식 같은 거 해가지고 그런 거 나와버리면 또 그거에 대해서 밝혀야 되잖아. 그러니까 헤어지면은 모든 걸다 지우는 게 제일 깔끔해. 나는 그렇게 생각을 해. 나는 그렇게 생각해. 헤어진과 동시에 다 지우는 거. 약간 그리고 그 심리 조금 이해 안 돼. 전 여친은 분명히 지우라고도 했었다. 하지만 네이버 마이박스에 저장한 황의조를 옹호할 텐가라고 한다면 절대 옹호하고 싶은 사람이 없을 거예요. 당사자가 지워달라고 했는데 그게 또 복사본이 있을지 아닐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는 애초에 안 찍는 게 가장 중요, 안 찍는 것도 좋겠지. 또 둘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예. 저는 제가 찍힌 적이 좀 있어가지고, 예, 좀, 저는 그 자리에서 갤러리 바로 들어가가지고 삭제했습니다. 찐으로 화를 내가지고 폰을 뺏었죠. 예. 뭐였냐면은 이제, 제가 그, 화장실에서, 예, 이렇게 저, 똥 싸고 있는데, 이거 진짜 실화야. 똥 싸고 있는데 찍은 거야. 똥 싸고 있는데. 보면서 막 핸드폰 보고 막 숨도 못 쉬고 웃고 있는 거야. 그래서, 뭐 했냐고 보니까 내가 똥 싸고 있는 거를 찍은 거야. 찍어서 보여주는 거야, 나한테. 아, 이딴 걸왜 찍냐고. 아, 근데 진짜 좀 적나라하게 나온 거야. 제가 약간 지금은 아니지만 이 전집에 살때문 열고 똥 싸는 버릇이 좀 있었어요. 예. 그걸 찍었더라고. 그래가지고 내놓으라고 해가지고 당장에 대번에 지웠죠. 화장실 문이 있고 열려 있고 나는 이제 이 자세로 난이 자세로 싸거든요. 이 자세로 이 자세로 굉장히 근엄하게 이렇게 쌌는데 이제 예. 그 자세를 이제 싸고 있는 걸 갖다가 이제 찍은 거지. 덱스님 그 유튜브 채널에 게스트 분들이 지금 이제 신세경님 나간다고 에피소드 10이야 벌써. 주마다 한 번씩 찍나? 찍나? 신세경, 사나, 권은비, 강혜원 라인업이 훌륭하네요 진짜. 여자 아이돌들이 엄청 좋아하나 봐. 예, 이세영, 예지. 너 관상에 문제가 있는 거 맞다. 인정해라. 그때 승진이 형이 반 접어놨어야 되는데. 온 세상에 덱스다. 인정.
덱스의 매력은 뭘까요? 저는 일단 군인 출신인데 그에 맞지 않는, 군인 출신이라고 하면 뭔가 외적으로 뛰어나다라는 뭐 느낌을 이제 주는 그런 직업이나 그런 직업군은 아니야. 그러니까 어느 분야에다 잘생기고 이쁜 사람은 다 존재하지. 근데 그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좀 그 외모로 좀 고점을 찍고 있는 상태고, 연예인으로서 이렇게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게 없었잖아. 애초에 전혀 연예계랑 관련 없는 그런 직업군이었고, 예. 그랬는데, 이제 뭔가 꾸미고 나니까 더 뭔가 외모 고점을 더 갱신하고,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이렇게, 주목을 받는 부분도 좀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해요. 아무튼 잘생기고 볼 일이다. 뭐든지. 예. 은근히 많다는 신혼부부 갈등 논란. 지방에서 부모님이 올라오셨는데요. 하루 주무시는 게 문제일까요? 본인은 나중에 결혼하면 부모님들 올라오실 수 있으니까 주무시고 가도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로 예비 와이프랑 이제 대화를 좀 나눴는데, 이건 우리 집이잖아. 부모님이 여기서 주무시고 가? 그냥 왔다 가시면 되지. 그럼 우리 부모님 부산에 서울까지 올라오는 시간이 몇 시간인데 우리 집에 잠도 못 주무시고 가야 되는 거야? 당연하지.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거 민폐야.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그게 맞나? 자, 이거 둘 다 잘못했음. 이거는 둘 다 잘못했다고 나는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어. 거슬리는 표현. 본인들이 알아서 하셔야지. 그거 민폐야. 약간 부모를 적대시하는, 시부모를 약간 적대시하는 듯한 그런 이 뭔가 방어적인 말투? 이거 좀 잘못됐어. 풀어서 얘기를 해야지. 그리고 부모님들 올라오실 수 있으니 주무시고 가도 되지 않냐? 라고 이제 물어본 게 뭐가 잘못이야? 라고 하는데, 가도 되지 않냐? 라기보다는, 주무시고 가셔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야? 뭐 좀 그런 식으로 좀 풀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해도 되지 않냐라는 거는, 야, 해도 되지? 그러니까 넌 대답만 해.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여기서 1차적으로 조금 1차적으로 약간 빡쳤을 수도 있다. 예. 그리고 역으로 이제 예비 신랑분은 여기서 이제 뒷박 그럴 것 같다. 예. 둘 다 잘못이 있어. 약간 남자는 공유하고 싶어해. 너희 부모님이 왔어도 난 그랬을 건데, 아니 나는 우리 부모님 오셔도 주무시게 하지 않을 건데 라고 얘기할 거야 아마. 왜냐면 이제 이게 그게 달라. 우리의 공간이고 내 부모님이니까 이 정도는 네가 당연하게 모셔야 되지 않냐라는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지. 나도 너희 부모님 오셔도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근데 이제 여자 입장에서는 우리 둘의 집이잖아. 부모님을 배제하고 우리 둘만의 공간이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친 입장에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야. 그거야. 둘 다 잘못한 거야. 여자를 되게 이 예비 신부를 되게 뭐, 효심도 없고, 그런 정말 물지각한, 정말 그런 냉정한 사람으로 매도해서는 안 돼. 이건 둘의 잘못이다. 그리고 남자에게 너무 공감을 바래. 형님들 제가 잘못한 걸까? 이거는 좀 이거 약간 좀 그 비열해. 예.
예, 이거 약간 비열해. 어, 자고 가는 게 뭐 어때서는 네 생각이고, 어, 네 생각이고, 네가 자취할 때나 그렇게 하고, 어, 같이 사는 집이잖아. 이거 부모님도 마찬가지야. 어, 부모, 그러니까 딱 입장 바꿔갖고 부모님 집으로 인사드리러 가. 시간이 늦었어. 자고 가라. 아, 저 엄마 나 좀 자고 가도 돼? 니들은 여기서 왜 자고 가? 어, 숙소 잡아 숙소 이렇게 해도 서운해해서 안 돼. 왜냐면 집에서 떠났기 때문에 둘은 부부이기 때문에 어 이거에 대한 그 개념이 확실하게 필요해. 이거는 어 그렇게 해도 서운해해서도 안 되는 거지. 어, 이 공간에 대한 그 이해도가 좀 필요해. 어, 이거는 남자가 잘못됐다고 하기도 그렇고 여자가 잘못됐다고 하기도 좀 그래. 어. 근데 이제 또 카페에는 어 제발 방생하지 말고 데리고 살아줘. 융통성이 뒤지게 없네. 퐁퐁 제발 이혼하지 말고 오래오래 사세요. 민폐 제발 주작이었으면. 어 어떻게 살아오면 저런 사고방식을 가지노. 저 여자는 올라올 부모가 없나. 어 에. 근데 여기 지금 그 결혼한 예, 제 팬 중에 이제 결혼한 친구 민정이 주무실 방이 있으면 당근에 집에 모셔야지. 집이 좁아 터져 잘 곳 없으면 호텔 예약해드리고 어찌 당일치기를. 어 또 이제 이 친구는 굉장히 좀 그 민정이는 어 남편이 굉장히 좀 좋아하겠다. 예. 반응이 좀 그런 것 같아. 이래서 안 한다고. 나는 어, 둘 다 이해하고 어,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한다. 자 넘어갑시다. 아이돌이 되어버린 대상형. 지금 완전 페이커인데? 누가 페이커라고요? 뭐야 이거? 뭐야 갑자기? 기습 숭배? 이게 뭐야? 페이커인데? 아, 대상혁도 이제 딱 그 라인에 있는 것 같아. 어제도 얘기했던 그 라인. 아이유, 유재석, 또 누구였지? 백종원, 대상혁, 손흥민, 그 라인. 김연아. 어제 얘기했던 사람 누구였더라? 빠르게 올라갔다고. 아, 임영웅, 임영웅. 어. 임영웅. 자, 그, 이제, 가장, 그, 최고, 연예인, 뭐, 유명인, 인플루언서, 최고 고트, 어, 라인업. 자, 이 라인업에 있는 사람들 특 안티가 까면 까는 사람이 되려 어, 방벽 쳐맞고 좀 병신 취급 당하는 가만히 있어도 그러니까 존재 자체가 방공호야. 어. 아이유, 임영웅, 유재석, 백종원, 어, 대상혁 요 정도가 될 것 같아.
제 생각에는 강영욱, 오은영 이 두 분은 아직까지인 것 같아. 어, 아직까지. 아직까진. 유튜브 나락떡락 레전드. 임다, 어. 임다 요즘 어떻게 지내지? 뭐가 나락떡락이야? 뒷광고 걸린 후 130만 명 구독자인데 조회수 몇천 달이로 추락했다. 차가운 구독자들. 에이, 이런 식으로 이제 그 우리 카페 이제 올라오는 거는 상당히 좀 옳지 않다. 어. 사람이 근데 이게 뭐 떡락했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가지고 그 사람을 이렇게 좀 부정하면서는 안 돼. 이 사람이 최고점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고점이 굉장히 높이 갱신돼 있으니까 이게 즐거 보이고 그러는 거지. 어, 지금 1세대 유튜버들 봐봐. 다 어떤 인기 받는 순간이 있고 어, 좀 떨어지는 순간도 있고 그런 거지. 너무 그렇게 안 좋게 이제 이런 식으로 비열하게 얘기하면 안 돼. 이런 글 되게 많은데 지인이라고 감싸네. 뒷광고가 잘못 아님? 잘못했다고 끝까지 뭐 죽을 때까지 물어 뜯을 거야? 난 그러고 그거는 좀 안, 너무 인간미가 없다고 생각해. 어, 사람이 완전 무결할 순 없는 거야. 여러분들도 지금 채팅창에서 뭐 어떤 여러분들의 정확한 구체적인 실체가 없어서 그렇지 뭐 여러분들 중에서도 좀 뭔가 그런 우여곡절이 있었던 분들이 분명히 계셨을 텐데 너무 이 무결한 사람들만을 원한다면 글쎄 그거는 좀 뭔가 안 맞는 것 같아. 어, 그래서 인간 사는 사회가 잘못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또 이제 그 이후로 되풀이하지 않고 뭐 그런 게 더 중요하겠지. 내가 얘기할 영역은 아니야 사실 이거는. 근데 이런 식으로 이제 뭐 좀 소비되는 거는 좀 보기가 안 좋아. 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예. 내 개인적인 생각이야. 어, 근데 어쨌건 사람은 뭐 싫어하면 끝까지 싫어하는 사람도 있고 뭐 나중에 좀 좋아지는 사람도 있고 그러겠지. 넘어갑시다. 그런 논리면 나라 팔아먹은 이완용도 봐줘야 되는 거 아님? 근데 뭐 그냥 네 수준이 너무 비열해서 내가 이건 딱히 반박하지 않을게. 그냥 어, 네 말이 맞아. 어, 네 말이 맞아. 어. 연예인들 존나 웃긴 게 월세 산다고 불쌍한 척 셀링함. 세금 많이 내기 싫어서 월세 사는 거면서 누굴 바보로 하냐. 아니 나는 좀 나도 좀 생각이 다른 게 난 생각이 좀 다른 게 이 저 그 예능 프로그램에 나오는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연출된 거라고 생각해. 그리고 PPL 덩어리이고 그런 것들 감안하고 걸을 건 걸으면서 뭐 재밌게 볼 그런 필터링만 있으면 불편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 이 연예인이 가지고 있는 컨셉이나 방송에서 만들어주는 그런 포맷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는 거야. 어. 그 연출이 별로면 안 보면 되지. 어. 불편하면 안 보면 돼. 난 그렇게 생각해. 어. 불편하고 싫으면 안 보면 그만이지. 난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가지고 어, 나 지금 웨이브 내가 유일하게 지금 구독하고 있는 1년치 구독해놓고 지금 넷플릭스 빼고 네이버 저 웨이브 유일하게 지금 구독해놨잖아. 어. 어? 잠깐만. 뭐야? 3번 아닌가요? 아니야 나 이름 코트로 등록해놨는데 왜 아 여기 있다 어.
파티원이거든. 저 세 명은 모르는 사람들. 그럼 나 지금 다 저기 관찰 예능 이런 거 막 보잖아. 내가 지금 질차대 놓은 프로그램 봐봐. 나 혼자 산다, 미우새, 태계일주, 먹지빠, 동상이몽, 안 싸우면 다행이야, 신발 벗고 돌싱포맨, 내 돈 내 산, 니 돈 내 산 독박 투어, SBS, MBC 예능만 이렇게 다 질차대 놨잖아. 저런 거를 이제 내가 많이 보다 보니까 느끼는 거는 PPL이 너무 난무해. 평소에 쓰는 것도 아니면서 되게 광고를 엄청나게 방송사가 많이 먹고 살기 어려워졌나 봐. 근데 어차피 거르지 나는. 저걸 걸을 건 걸으면서. 예. 그리고 에피소드도 작가들이 다 세팅해주고 다 적어줘. 그래서 하기 싫어도 저 사람들은 그 컨셉에 맞춰서 진행해야 돼. 하나의 연기야, 연기. 대본 없는 그런 설정이 있지만 대본은 없는 그런 연기. 심지어 대본들도 좀 있어. 근데 어떤 대략적인 느낌만을 대본에다 적어놔. 그 안에서 뭐 이렇게 해달라라고 요구를 해. 그러면은 저 사람들은 출연료를 받고 그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때문에 노동자야. 어떻게 보면 그냥 노동자야, 노동자. 요구하는 대로 연기를 하는 거야. 그 무한도전도 예능 그 다 대본 있고 다 설정 있고 다 그 만들어진 거야, 여러분들. 포맷이 다 있어. 저 연예인들이 방송 매 주마다 컨텐츠 짤 것 같지? 아니야. 컨텐츠 절대 안 짜. 작가들이 미리 사전에 얘기해가지고 뭐 좋아하세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세팅을 해줘. 안 그러면 분량이 안 나와. 나 혼자 산다가 그래가지고 욕을 많이 먹었잖아. 옛날에는 정말 수더분한 그런 저 아저씨들 나와가지고 시장에서 장 보고 참외는 얼마에 사고 뭐 수박은 얼마에 사고 이래 이래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소소하게 맥주 한 잔에 뭐 축구 보고 뭐 그러면서 되게 좀 우리랑 별 다를 것 없는 그런 느낌의 포맷으로 그런 잔잔하게 볼 수 있는 예능이었다면 지금은 그냥 나 혼자 여행 간다 나 혼자 맛있는 거 먹는다 막 다 자랑하고 보여주고 막 이렇게 막 하려고 하잖아. 근데 그렇게 돼가지고 되게 많이 좀 뭐 퇴색됐다. 예전에 나 혼자 산다가 그립다 막 이런 사람들 많은데 그거는 사실상 이제 뭐 화려한 삶이 싫은 거야. 좀 화려한 것도 싫고 나랑 어떤 동질감, 내적 친밀감 이런 것들이 연출되는 게 보기 좋았던 거지. 냉정하게 말하면은 그런 것들은 시청률이 안 나오기 때문에 안 쓰는 거야. 가끔씩 유튜브에 뜨면은 막 그래. 뭐 육중한 아저씨나 뭐 이런 분들, 뭐 김광규 아저씨나 이런 분들 나와가지고 사는 거 보면은 아, 저 때가 진짜 레전드였는데 저 때가 좋았는데 하는데 그런 포맷으로 방송국 작가들이 지금 해가지고 그런 분들 내보내면은 조회수도 안 나오고 그 전혀 안 나오지. 뷰가 아예 안 나오지. 그런 사정이 있기 때문에 저렇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런 것들이 보기 불편하고 방송국 놈들이 너무 짜치는 것 같아. 오리지널리티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아. 그러면은 다큐를 봐야 돼. 어쩔 수 없어. 어쩔 수 없어. 그런 이해도 없이 저걸 보게 되면은 괜히 불편만 쌓이고 불만만 쌓여. 나도 그랬거든. 근데 지금 보면은 그냥 걸을 거 걸으면서 나름대로 진정성 있어 보이는 모습들은 내가 캐치를 하고 아닌 것들은 아닌 거라고 이제 치부하고 그게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예. 30대 아저씨 구별법. 헐. 헉. 억. 이거 쓰는 사람 30대.
어근 뭐야? 야, 이거 기괴하다. 와. 야, 이건 진짜 좀 문제가 있다. 혀 마중 나오는 거 말하는 거지? 아니, 이렇게 먹으면 되게 불편할 것 같아. 아니, 숟가락이 있는데 혀가 마중 나가지고 숟가락 밑을 또 받치고 있는 생체 숟가락이잖아. 이렇게 하면 숟가락 각도를 좀 위로 올려가지고 이렇게. 그러면 목젖으로 바로 닿을 것 같아. 안 좋은 것 같은. 되게 비효율적인데? 아, 립 때문에 이렇게 먹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네. 립 발라놓은 게 있어서. 저는 가장 많이 듣는 그 저 시청자분들한테 먹방할 때마다 핀잔을 듣는 게, 오늘은 포크를 써서 티가 안 났지만 젓가락 쓸 때는 항상 젓가락 이렇게 흔든다고, 음식을 자꾸 이렇게 턴다고, 들고 터는 그 버릇. 예. 들고 이게 두어 번 계속 흔들어요. 예. 마치 무슨 무게를 재는 듯하게 젓가락으로 짚고 이렇게 털고, 국물 같은 경우도 들고 막 계속 흔들어. 왜 그런지 나도 모르겠어. 임신 36주도 2천만 원에 낙태를 한다. 그렇지만 처벌할 법이 없다. 낙태죄가 폐지된 후 입법 공백 4년. 이 동안 보호받지 못하는 태아 생명권. 난 근데 좀 냉소적이야. 어쩌라는 거지? 이미 법으로 제정이 됐는데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서 이제 와서 얘기해서 뭐 할 거임? 법으로 이미 제정이 돼버렸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근거가 뭐지? 또 되게 안 좋게 얘기하네. 낙태 공장이라고. 임신 중절 수술을 잘하는 병원으로 알려져 있는 산부인과를 잘하는 산부인과라고 해야지 거기다 대놓고 무슨 낙태 공장 수준이라는 이런 그 선정적이고 비열한 방식의 표현, 이런 건 좀 걸러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책임지지 못할 거라면 이제 엄마 뱃속에 있는 상태는 사실 이제 그치? 근데 어떻게 보면 좀 애가 어느 정도 이제 그 팔다리 형태가 잡히고 딱 출산되기 막 몇 달 전, 한 두어 달 전 정도라면은 정말 좀 확실한 어떤 생명체라고 봐야지, 생명이라고. 근데 일단은 뭐 그 상태에서 좀 늦게 선택을 해서 뒤늦은 선택으로 인해서 애가 꽤나 뱃속에서 커 있는 상태에서 중절 수술을 했을 때, 이 낙태를 했을 때 그때에 대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야기도 좀 담겨 있는 것 같아, 이 기사 내에.
좀 기왕 낙태를 할 거면 좀 빨리 하는 게 산모 건강에도 그렇고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도 근데 난 좀 냉정하게 봐야 된다고 봐. 이거 자기네들이 어떻게 책임질 것도 아니고 그러면 어느 순간에 자연 이제 분만되기 딱 전에,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세상 밖으로 나가기 전인 상태에서 낙태하는 것에 대해서는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 뭐 대신 책임져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 난 이런 게. 36주면 저거는 살인으로 봐야 되지 않냐라고 하는데, 36주에 엄마 뱃속에서 꺼내도 애가 울고 그럴 텐데, 근데 사실 배에서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선택을 해도, 그러니까 이게 좀 더 법을 세세하게 제정을 하는 게 좋을 거라는 그런 이야기, 좀 내용도 메시지도 좀 담겨 있는 것 같긴 해. 임신 몇 주 이상 이후로는 낙태를 할 수 없게끔 만드는 그런 법안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나도 조금 공감을 하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법이 그러니까 빨리 없애는 게 낫죠. 410이라는 닉네임을 쓰는 사람이 이렇게 좀 그 어그로를 끌었다고 블랙을 할게요. 알겠습니다. 최근자 촉법소년. 어린애들인가 보네. 소화기를 들고 있었던 일행 중 한 명이 갑자기 소화액을 뿌리면서 질주를 하고 지하주차장에서 이 소화기 분말로 인해서 다른 차들이 피해를 받았다라는 거구나. 일종의 놀이처럼 번지고 있다. 분말 소화기 뿌리고 하는 게. 거기다가 킥보드 탄 저 애들까지 해가지고. 와, 이걸 또 틱톡으로 찍어서 올리고. 관심 받을 수 있는 통로가, 그 관심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많이 열려 있어서 그런 거라고 생각해. 틱톡이 문제도 아니고 애들이 문제도 아니야. 애들이 문제지. 애들이 문제인데 언제나 어느 시대에나 사고 치는 애들은 존재해 왔어. 근데 다만 시대가 시대이다 보니 이런 그 남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는 창구가 굉장히 많잖아. 틱톡도 있고 뭔가 이렇게 남들에게 관심 받을 수 있는 게 전혀 생판 모르는 남과 연결될 수 있는 시대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걸로 이제 해소를 한다라는 느낌이 좀 들어.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 틱톡 하는 애들 중에서 조금 꼴통 짓을 하는 애들이 좀 있다고 해요. 일본이 더 심한 걸로 알고 있어, 내가 알기로는. 그나마 애들은 좀 약과지. 끝.